안녕하세요. 음악과 책이 만나는 시간, 김자윤의 바이올린북입니다. 오늘은 요절 가수 유재하의 노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이올린 연주로 들려드렸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 중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다시 돌아온 그대 위에 내 모든 걸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사실 제가 종종 들리는 동네 서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가보니 그 서점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하고 아쉬웠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거짓말처럼 그 서점이 다시 문을 열었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서점은 그냥 책을 파는 그런 흔한 상점이 아니구나.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안 가면 그리워지고 생각나는 그런 공간이구나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가사처럼 이제는 더 헤어지지 말아야지,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사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바로 그런 마음을 더 크게 만드는 책입니다. 한길사에서 펴내고 출판인 김원호 선생이 지은 김원호의 세계서점 기행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표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서점은 도시의 어둠을 밝히는 한밤의 별빛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는 밝은 만큼이나 많은 어둠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보다 앞서기 위해 서로를 해치고 상처내고 속이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어둠이 되는 것 같아요. 돈과 시간에 쫓겨야 하는 삶의 강박 속에서 우리들의 꿈과 희망은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하지만 그럴 때 책이 쌓여 있고 그 책을 읽으며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서점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걷는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서점에 반가워하고 가끔 들리게 되는 서점의 익숙함에 우리들은 고마워하는데요. 이 책 김원호의 세계서점 기행은 바로 출판인 김원호 선생이 방문한 세상의 특별한 서점 16곳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유럽과 미국, 또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점은 물론 그 서점을 지켜가는 서점지기들의 마음까지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분명 여행서나 사진집은 아니지만 전 세계 서점들의 다양한 풍경을 담은 사진들이 가득해서 책을 읽다 보면 마치 전 세계로 서점 여행을 다니는 것 같은 기분까지 들게 됩니다. 저는 그중 폐쇄된 기차역이 세계인들의 서점이 되었다는 부제를 달고 있는 바로 아니크의 바터북스 이야기에 굉장히 끌렸습니다. 영국의 도시 아니크에 자리 잡은 바터북스는 유럽에서 가장 큰 중고서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바터북스에 소장된 책은 무려 50만 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점이 있는 곳은 원래 1850년에 문을 연 아니크역이라고 하는데요. 1968년 역이 폐쇄되면서 내버려진 그 공간에 서점이 들어서게 됐다고 합니다. 바터북스의 특징은 독자들이 물물교환을 해가는 서점이라는 점인데요. 하루에 독자들이 가져오는 책만 100박스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원호 선생은 바터북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기차, 그 기차가 다니는 철길, 사람이 타고 내리는 철도역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공간일 것이다. 118년 동안 온갖 사람과 사연과 사물을 실어 나르던 그 기차역에 이제는 사람들이 읽었던 고서와 헌책이 운집되고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서점이 되었다. 서점이 된 기차역. 지난날 사람들의 삶과 사연을 보라색으로 물들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공급하는 책의 장터가 되었다. 저자는 바터북스를 방문하면서
바터북스 같은 방법이 여행의 품격을 높이는 한 대안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나라의 철도역 곳곳에 서점이 들어서고 그리고 폐쇄된 간이역이 특색 있는 서점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아주 매력적인 공간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런 공간을 머지않아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책에 소개된 우리나라의 서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독자가 찾는 책이 없다면 서점이 아니다 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부산 서면의 영광도서인데요. 영광도서를 세운 서점인 김윤환 선생은 밑바닥에서 경험한 서점 일을 사탕으로 1968년 5월에 자신의 헌책방 영광도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책이 흔하지 않았던 바로 그 시절, 그는 서점 문을 늘 열어놓고 또 손님들이 도서실처럼 마음대로 책을 읽다가 또 필요하면 사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독자가 없으면 그건 서점이 아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구해야 할 책들의 목록을 가슴에 안고 매주 서울행 밤 열차를 탔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영광도서는 독자들의 신뢰를 구축했고 또 현재 영광도서가 소장한 책은 무려 45만 종, 110만 권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 덕일까요? 과거 서면 로터리에 북성극장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던 부산 시민들이 지금은 영광도서를 약속 장소로 잡는다고 합니다. 이른바 부산 시민들의 문화적 아이콘이 된 셈이죠. 그러나 영광도서 역시 정말 많은 서점들처럼 온라인 서점의 할인 공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종로서적, 태평서적 등 기라성 같은 서점들이 문을 닫는 것을 김윤환 대표는 아픔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살아남아야겠다는 결심을 한 김윤환 대표는 여전히 열정과 최선을 다해 서점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저자는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김윤환 대표는 서점에서 월급을 가져가지 않는다. 직원이 75명이다. 바쁠 땐 90명으로 늘어난다. 한 해 매출이 150억 원 정도 된다. 2014년에는 111만 권쯤 팔았고 2015년에도 비슷한 수준이다. 200억 정도는 팔아야 한다. 자기 건물이 아니면 유지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서점인 김윤환의 헌신과 실험은 계속된다. 지금의 서점 건물을 헐고 15층 새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서점뿐 아니라 책과 연관되는 강연장,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을 넣으려 한다. 아름다운 서점, 영광도서를 만들려고 한다. 독자들의 토론방도 여러 마련하려 한다. 공개념의 서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산 최고의 서점 영광도서를 지켜가는 김윤환 대표. 정말 서점이 운명인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쩌면 이런 분들이 계속 서점을 지켜갈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정말 희망이 있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라도 다시 시간을 거슬러 생각했을 때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우리 주변의 서점들을 다 함께 지켜가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골라본 곡, 가수 린의 시간을 거슬러 바이올린 연주로 들어보시죠.
애절했던 드라마의 스토리만큼이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곡이었는데요. 사실 우리들 마음속을 잘 헤아려보면 그렇게 마음속에 등대처럼 빛을 발했던, 그래서 정말 사랑했던 서점이 한 곳씩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김언호 선생이 적어둔 글귀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서점은 도시의 어둠을 밝히는 한 밤의 별빛이다. 여러분 모두 책을 아끼는 마음으로 서점을 아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바로 이 책, 김언호의 세계서점 기행, 꼭 한번 제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책과 함께하는 김자연의 바이올린 북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좋은 책을 찾아 다시 오겠습니다. 바이올린 북!